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파프리카, 양파, 두부, 계란, 참치, 그리고 잘 빠진 에그팬과 라르구팬이 있으면 좋습니다. 먼저 파프리카 꼭지부터 제거해보죠. 파프리카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활성산소를 억제해 항암 효과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다음은 양파. 양파 역시 항산화 작용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재료 중 하나죠. 다음은 두부입니다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이 균형있게 함유되어 있어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증상 완화 및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. 라르구펜을 가져와 기름을 두르고 다진 두부를 넣고 잘 볶아주세요. 두부가 먹으면 물기들이 사라질 때까지 말이에요. 잘 볶아진 두부를 넣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참치는 반 캔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진짜 마지막 계란 한 알, 두 알, 세 알, 네 알까지 넣고 적당히 소금간을 한 뒤 열심히 섞어주면 와 근데 할 땐 몰랐는데 이게 양이 일단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잘 빠진 에그팬을 데려와 1구에 하나, 2구에도 하나, 3구에도 하나, 4구까지 안전히 올려 구워주면 에그팬 4구에서 맛있음이 고루 익어가고 있습니다. 조금 탔지만 괜찮아요.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. 이제 이 레시피의 결말 먹어보겠습니다. 파프리카와 양파의 아삭거리는 식감이 씹는 재미를 더해주고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이라 저항 없이 먹게 되네요. 암튼 저는 하던 식사를 끝마칠 테니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더 신박한 레시피가 여러분께 공개될 거예요.